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용태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 혁신위원장을 맡았고 또 최고위원이 되어서 정책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논의했고 또 작년에 최고위에 보고했던 내용과 더불어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당원당규 개정 TF단장을 맡아서 그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이 당원당규 보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최고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를 국민과 당원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TF에서는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원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또 불필요한 당원당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20여 개의 당원당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당원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원당규상 전국 대의원대의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안입니다. 둘째, 당헌 25조 1항에서 규정하는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입니다. 셋째,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입니다. 넷째,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고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 비현실적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첫째,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입니다. 이를 위해 선호투표 실시 방법과 결선투표 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둘째, 검증위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로 위상을 변화하는 안입니다. 적격, 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고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심사만 맡도록 했습니다. 셋째,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징계 경력 보이자 규정을 보완하는 등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해 미비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중에 허위 사실 발견 시에 후보자 자격 박탈 조항을 명문화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고 감산 기준일을 당의 선거일로 통일하고 심사 및 경선 관련 가감산 조항을 개정, 신설하는 등 공천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한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불필요한 당원당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여성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안, 사무직 당직자 공무 규정 및 윤리 규범 등에 보완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길고 넓고 깊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향해 나아갔고 바라보았습니다.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당원당규 개정안은 민주당의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했고 내일 의원총회 보고 후에 당무위 안건으로 최고위 의결 후에 바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20% 기준이 의원님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하지만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당원 비율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뭐 모바일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당원당규 개정안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선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 경선, 국민참여 경선, 국민 경선, 배심원단 경선, 선거인단 경선 중에 선호투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고요. 아마 권리당원 경선 투표 시에 의장단 또는 원내대표단 선거 시에 만약 결선을 가야 될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엔 미리 기투표된 선호투표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게 그 위초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초에서 혹시 뭐 반대 의견이나 비율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혹시 이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최고위에 보고한 대로 이제 절차만 밟으면 뭐 의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고요. 뭐 수렴해서 아마 내일 의총 보고 금요일 최고위 보고 그 다음 주 당무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혹시 당무위에서 통과되려면 뭐 기준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당무위원들이 판단하시겠죠. 당규 개정사항은 이 당무위 의결이고요. 당규 개정사항은 당헌 개정사항이 중앙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은 당규 규정이라서 당무위 의결로 결정되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당헌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당헌 개정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당헌 선호투표는 의원들이 하는 경선 투표보다 좀 더 먼저 진행됩니다. 선호투표는 당원과 의원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때그때 아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에 적용해도 되고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선호투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이 선거가 임박해서는 결선투표 실시를 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심번호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딱 그때 주어졌을 때 10일간만 사용할 수 있고 10일 전에 신청하고 안심번호를 받고 나서는 뭐 한 3, 4일 정도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만약 선호투표를 했다면 저희가 미리 2순위 투표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선호투표 관련된 당원당규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최고위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선호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 당원당규에 그 조항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럼 원내대표나 그 의장 선거할 선호투표 시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대1인 건가요? 1대1인가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은 전당대회에서만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전당대회 또는 시도당위원장에게만 있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서 20% 반영되는 건 권리당원 아니지 대의원은 투표권이에요. 대의원은 어차피 권리당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표의 등가성은 없습니다.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의견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언제쯤 의결 같은 게 완전히 특정이 뭐 내일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없으시죠? 네. 네. 공적격 관련해서 예비후보 등록 때 당명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규정을 좀 확실하겠다고 했는데 당명 위반했을 때 그 해당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요? 뭐 이제 가감산에 대한 부분은 총선 기획단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또 나중에 뭐 특별당규를 제정합니다. 매번 총선이 있거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그 특별당규에 가감산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당론에 대한 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당론을 위배할 시에 대한 이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좀 명문화할 예정이고요. 그 가감산 비율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총선 기획단에서 논의하겠죠. 그 근거 규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노후보님 보는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선거 막바지에 굉장히 취소돼가지고 그때 막 그런 거 스스로 이렇게 침과당이 상한 우리가 당연히 하지 않을 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보완하는 그 부분도 선거법 개정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선관위에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범죄 경력 조회서는 경찰서로부터 제출받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임의 서류들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재산 신고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감추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국가선관위 재산 신고도 뭐 의무화하고 있는데 정당의 후보자 등록 과정은 그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법도 저희가 개정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그 논의도 있었어요. 네. 혹시 이게 그 의장이랑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비율 반영하는 게 국회법이나 이런 데 뭐. 전혀 저촉되지 않고요. 정당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선정 방식도 국민의힘은 선출직이죠, 상임위원장은. 저희는 지명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각 정당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선정하게 되어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뭐 각 정당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되셨죠? 아, 그럼 이게 네. 전당대회를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강원도 강화라서 혹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대표님 연인으로라도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나올까봐 제가 전대 룰은 안 건드렸어요. 네. 전대 룰은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대를 앞두고 또 개정한다라는 얘기가 혹시나 있을까봐 굳이 당원당규 TF를 만들어서 했고요. 전준위에서 원래 하는 게 맞죠. 전준위에서 해도 되는데 그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최고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을 때 당원당규 TF를 설치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강특위 오명에서 발표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역구에서 인강하는 걸 이제 낙찬하는 모습에서 낙선하고 있어서 재원위원장들한테 투석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어떻게 시작이 좀 강한 것인가 들어갔나요? 항상 공천이나 지역위원장 선정 때 공관위와 조강특위에 항상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강특위에 선정할 거고요. 뭐 최고위에서도 당연히 투서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조강특위에 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